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9분, 2019년 2월 준공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 만나보겠습니다.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입니다. 매매 금액 6억 3천만 원에 잡혀 있고요. 전세 시엔 보증금 4억 5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약 1억 8천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15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3억 원 안고 투자할 때 실투자금 예상가는 약 3억 1천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첫날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강남권의 투자처를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두 번째 매물은 전국 유동인구 1위, 전국 상권 1위의 지역이면서요.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역 인근에 있는 역삼동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2호선 역삼역을 도보 9분에 이용할 수 있으며 2호선과 신분당선도 이용 가능한 후분양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강남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으로서 지하철 하루 이용 객수가 20만 명이 됩니다. 학군과 교통,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근 지하철역으로는 서쪽으로 법조타운과 서울교육대학교가 있는 교대역, 북쪽으로는 황금도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 또한 남쪽으로는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요역을 끼고 있는 역삼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교통으로는 강남역 대표적인 대로가 되겠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쉽게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으로는 14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든지 포스코 등 용적률이 높은 빌딩으로 밀집이 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업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대 수요로는 강남역 인근의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로 인하여 주거 공공이 모자란 제한된 지역이어서 직주근자 현상으로 임대 수요층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성 사옥의 상주인은 2만 5천 명과 강남역 인근의 직장인, 9호선 라인에 있는 직장인들까지 넘쳐 흐르는 임대 수요가 되겠고요. 입지를 좀 정리하자면 강남역 인근은 대한민국 유동인구 1위, 상권 1위인 지역이면서 강남의 진짜 강남, 투자 1번지 역삼동이 되겠는데요. 우수한 교통망과 편리한 생활권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강남 중 강남 역삼동의 주택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호재를 만나볼 텐데요. 본부장님, 워낙 철도와 교통이 호재에서 부동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예정된 또 철도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신분당선 연장 개발이 있겠습니다.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2.5km 구간 1단계 구간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2년도 개통 예정이며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강남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이라든지 7호선, 3호선을 환승할 수 있으며 추후 2단계 구간 용산역까지 갈 수 있어 강남권의 교통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변 집값 상승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 GBC 개발이 있겠는데요. 105층 신사옥 한계동, 35층 한계동, 9층 규모의 전시장, 공연장을 갖춘 건물 3개동까지 총 5개 건물이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현대사옥이 105층으로 높기 때문에 비행 안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는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용역 결과와 국방부의 승인이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날 예정이 되겠고요. 빠르면 올해 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 있겠는데요. 강남의 대표적인 공공기여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은 2019년 12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GTX 등 총 5개 광역지역 철도를 탈 수 있는 통합역사와 버스 환승 정류장 및 공공 사업시설로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예정이 되겠고요. 연면적 1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있겠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부지 그리고 송파구 종합운동장까지 그 일대 마이스산업, 국제 업무, 스포츠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준공이 된다면 세계가 모이는 세계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에 대한 다양한 호재들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동과 강남 일대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인데요. 이제 건물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준공이 된 곳을 가지고 오신 거죠? 네. 2019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 매물 8m, 4m 코너 부지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층수로는 6층 중에 5층이 되겠으며 구조로는 방 3개, 거실, 욕실, 욕실이 2개입니다. 주방이 있고요. 3룸 매물로서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호실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설치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3개고요.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이미 다 지어진 곳입니다. 직접 나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안전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가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은 워낙 집가가 좀 높은 곳이잖아요. 네. 자, 매매가 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로 놓을 시 전세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 가능하겠고요. 월세로 놓을 시 2천에 150만 원까지 예상하겠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지 1억 8천만 원, 월세지 3억 1천만 원이면 되겠습니다.